깨끗한 선거 풍토야말로 민주복지의 바탕입니다. 새시대의 제5공화국을 이룩하려는 온 국민의 염원 속에 제12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인 선거가 2월 11일로 다가왔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인을 선출하고 전국의 선거인들이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는 오는 25일에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인 선거에는 온 국민이 참여하고 또 자유로운 의사가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반드시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올바른 한 표의 행사는 바로 우리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과거와 같은 정치 풍토나 타락선거, 부정선거, 선동선거, 과열선거는 없어져야 합니다. 공명선거는 민주정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그리고 정부가 다 함께 노력해서 공명선거를 치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날 타락선거의 원인이 됐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을 남발해서 유권자들을 속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뿌려서 신성한 한 표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후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서로 간에 헐뜯고 깎아내리면서 결국 서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연말 연시에 후보자의 얼굴이 크게 박힌 탄력등을 돌려서 선심공세를 취하고 문중의 족보를 따지며 일가를 찾아다니고 출신학교를 들먹이며 학우회를 동원하고 느닷없이 고향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민회를 개최하는 일, 그리고 동창회를 소집해서 표를 구걸하고 부인 내의 길모임까지 동원해서 선심 관광을 하는 따위의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권자들의 경우 후보자의 정책이나 인품은 보지 않고 돈을 주는 사람, 그리고 성이 같고 고향이 같다고 해서 투표를 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들이나 조카의 취직을 부탁하면서 그 후보자에게 매달려 선거운동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였을까요? 문중의 표를 모아준다는 조건으로 활동비를 요구하는 유권자들, 이런 유권자나 후보자들이 지난날 선거 풍토를 흐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그릇된 선거의 요인을 없애고 새로운 정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져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은 신문 광고와 선거 공보, 그리고 방송으로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모든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선거운동 공영제를 실시합니다. 이제 새로이 탄생하는 제5공화국을 우리 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명선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명선거. 참민주주의는 국민의 올바른 주권의식에서 시작되고 한 표 한 표에 국민의 뜻이 모여 이룩됩니다.